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New Production. 예, 재생산. 오늘 교회 2021년도 표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재활성화. Revitalization, 신앙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 재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생산이 돼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계적이라 볼 수 있어요. 회복하고 재무장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계적이면서도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재무장되고 완벽하게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이면서도 동시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생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라고 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 번성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히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어떤 재생산,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고 모든 생물들이 다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번창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육신적으로 눈에 볼 때 그렇게 번창하고 재생산되지만 사실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또 출생하되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또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제자 삼아서 영적인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또 고손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영적 재생산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재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만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악도 재생산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들의 얘기만 써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악한 거, 살인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받으신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됐을까에 대한 돌이켜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이런 악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다시 타락하면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국가 공동체로, 또 세계적인 조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게 됩니다. 악과 선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의 싸움이고 악은 악대로 엄청나게 많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우리는 그거를 많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걸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에 들려오는 일반적인 이 소식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우리가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이 땅을 올려드린 그런 빛의 사자들. 악은 악을 생산하지만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많이 재생산하고 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정말 나쁜 사람을 좋게,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이 생산적인 이 바른 그런 삶의 모습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처럼 재생산자가 되라. 나처럼 재생산, 리프로덕터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재생산이냐? 나쁜 거를 재생산이냐? 예수님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으면 아마 도둑질 가르치고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치고 거짓말 가르치고 아마 사기치는 거 가르치고 나쁜 것만 가르쳤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바른 걸 가르치셨어요. 생명을 가르쳤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를 살린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리법사인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예수님을 닮은 재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너는 가니까 우리 혼자만 얘기한 것 같죠. 우리 공동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교회가 들어있고 이 속에 선교가 들어있고 이 속에 전 세계를 포함한 이 땅이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명령과 그리고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러이러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생산의 본문이 되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우리 교회 비전 말씀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비전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생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먼저 자신이 임마누엘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다가 20절에 가면 뒷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임마누엘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또 지키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더욱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자기가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명령에 순종을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재생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먼저 임마누엘의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아버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따라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천년 만에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세상이 우선 안 끝나도 우리는 먼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끝날 거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지난주 장례식 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이 인생이 맹탕이겠냐 말이죠. 우리는 마지막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빨리 세상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늘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인만의 축복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로 충만된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십자가 마지막까지의 삶에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과 19절을 보면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나 같은 놈은 정말 세상 말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오늘날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선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자기와 같은 줄로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들을 지적한 말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거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뒤에 내가 그들을 이렇게 다 밝히 드러내겠다. 거기를 내가 찢겠다 이런 표현이었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사를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을 나처럼 내 수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는 찢어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해요 지금.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능지처참 당해서 아예 죽어 마땅한 바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기도가 있지만 그 중간에 이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또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를 원한다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함, 내 안에 때로는 나로 인해 충만함이 얼마나 교만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보다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재생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내적인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되고 리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뭘 남기고 뭘 하고 이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단 말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무슨 좋은 열매가 맺겼어요? 내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선생이, 부모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리더 역할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지 못하면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얼마나 가짜로 둔갑하고, 얼마나 거짓으로 둔갑하고, 얼마나 이 죄악된 그런 이 사람들이 거룩한 척, 뭐 괜찮은 척, 뭐 권세 있는 척 하다가 다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거짓이 드러나게 이리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은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하지만 다 까놓고 뒤집어 보면 다 쓰레기예요. 인간은 다 쓰레기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쓰레기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흠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실 때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지. 성경에 보세요. 제대로 된 인간이 누가 있는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역시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쌍한 세상, 죄악된 세상, 영원한 마지막 끝이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지식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간 이 더러운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이 참고 인정 기다려주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영적으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올려드리는 영적으로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시간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목자들 우리 지난주도 회의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세우고 하면서 의논할 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 교회에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가 있고, 화요일 10시 반에 또 여자분들이 하는 중보 기도가 있고, 금요일 저녁에 10시 하는 또 철야 기도, 철야 이 금요 중보 기도가 있고, 또 매일 밤 9시 1분에 드리는 구원기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구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구원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너무 좋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명목상 그냥 교인이야.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1절 말씀과 그 밑에 22절까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배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참여를 해야 돼. QT 아침마다 우리 이 총무님들이 또 이 회장단이나 목자단에서 돌아가면서 한턴 올리기도 하고 다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오늘 또 제자 훈련 이게 나가지만은 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여.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두면 팽이와 똑같아. 이 팽이가 잡아 돌다가 내버려 두면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채찍에다가 이 노끈을 묶어가지고 잡아 쳤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설교하고 미워서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팽이 채로 팽이를 쳐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서 비틀어서 그냥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성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정말 서로 간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보탬이 돼. 저 사람 만나면 은혜가 더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이 더 생기고 더 감사함이 생기고 기쁨이 더 생기고 소망이 더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충만해서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재생산의 출발점은 바로 임마누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재생산은 영향력을 나타내요. 시작점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 끝나도 임마누엘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그 진정한 예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가지고 와서 그래도 오기라도 한 게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늘 감사함 있고 저는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그런 마음이 늘 감사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쓰러질까 봐서 팽이처럼 비틀거리다 넘어질까 봐서 제가 더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니 이 세상을 보고 안타까우니 사실 팬데믹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 못 모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요 돌아보면서 생각해봤어요. 팬데믹 그러면 전에는 신앙생활 똑바로 했냐? 각 교회들이 똑바로 섰냐?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예수 믿었냐? 와 정말 이게 정말 교회 안에도 이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걸 지금 팬데믹 때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라도 이게 우리 검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텍사스에 이 다른 목사님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미국 교회는요 이 1,000명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들이 그냥 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저기를 방해하게 해서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나님의 예배 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회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스크 끼고 조심할 건 다 합니다. 다 하면서도 야, 거기 몇천 명 교회 가보니까 그들은 마스크도 안 쓰더라. 거리는 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두고 보세요 늘 하니까 이제 그 말 그만하라 그러더라 우리 딸이. 예. 성경은 두고 보란 얘기입니다. 그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 갔다가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두고 보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두고 보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다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두고 보리라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랑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이 땅을 통치하고 주인이고 마지막을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재생산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19절과 20절에 그 있는 그 말씀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재생산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전부 다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생, 잘못된 목자, 잘못된 부모, 잘못된 교사, 잘못된 목사, 잘못된 리더 다 잘못된 제자를 낳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망한 게 이런 겁니다. 교육학으로 뭐 심리학으로 해가지고 가르친 다 망가져.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평가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나라를 세울 때는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개판 5분 전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본질의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법들이 앞으로 시행될 것들을 보면요 그냥 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자들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의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 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해야만이 그게 바른 것인데 그걸 모르고 또 좋다고 쫓아가다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디사이플은 원래 믿고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배우는 거예요. 스승인 대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지속적으로 배우며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플한 말이지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내 말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69번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자라는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그 가르치면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본질은 교회가 교회되게 주님이 정말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로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 전에도 보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아 진짜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는 설교 중에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보고 또 이렇게 만나보고 또 이렇게 모임할 때 보면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다랬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면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아버지 목회 때부터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영혼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라. 누구를 훈련해야 하냐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서 많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몰라요. 성경을 익히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몰라요. 애들이 좀 컸다고 말이죠. 이것들이 그냥 머리 커서 말 안 듣고 말이죠. 반질반질하다가 한번 얻어 터진 다음에 뒤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요. 채찍도 필요해요. 얻어 맞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날에 온다 말이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해야만이 그게 진짜 제 생산입니다. 자녀들이 똑바로 안 쓰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해도 자녀들이 똑바로 안 쓰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신감 없고 낭망되겠어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대가 여러분들 잘 믿지만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자녀가 똑바로 잘 믿어줘야 그리고 그 다음 손자 세대에 가서도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재생산의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 세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신앙이 엉망이니까 애들도 보면 엉망이야. 그래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의 신앙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집은 부모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숙한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를 다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한 세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그리고 영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를 가르쳐줘야 돼요. 말 지게 안 듣죠. 안 들어도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치다 보면 정말 이 뭐죠? 그 처마 밑에 이런 큰 바위가
처음에 떠떨이는 물이 똑똑똑 떠떨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구멍이 또 구멍이 아니라 이게 홈이 파진 것처럼요. 계속 들으면요 말에는 영적인 그 파워가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결정할 때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학교랑 유스랑 어떻든 열심히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느냐.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게 부모 신앙입니다.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어떤 집은 엄마의 성경, 아빠의 신앙이 좀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도 많이 팬데믹 상황이지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수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 많이 수고하십시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자 목녀 수련회 늘 하는데 목자 목녀 수련회도 좋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수련회를 한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 중이에요 지금. 2월 둘째 주에 주일날 오후에 쯤으로 목자 목녀 수련회를 어젯밤에 바꿔놨어요. 목장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자 목녀 다 빼고 나머지만 들어갈까 목원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더들만 맨날 훈련하다 보니까 리더들만 훈련되고 리더 아닌 사람도 훈련이 좀 덜 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잘 참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미래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미래가 바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 리더들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양육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도 양육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또 실제로 양육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시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재생산의 과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이건 누구냐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표현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그 4G 예, 4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코칭에서는 이걸 5G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물론 이제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는 훈련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에 불러와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5G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 generation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어쨌든 제자 훈련 삼는 거,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물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에 주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부활되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그 침례까지 받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야.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못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아무튼 이제 날 잡아서 해야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는 했습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재생산의 방법인데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리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도들이 그 3,000명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훈련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탕이 돼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따라서 하세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앞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먼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는 많이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훈련들까지도 이제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리얼 크리스찬 되고 리얼 크리스찬이 이제는 정말 진정한 제자로 훈련되고 훈련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함을 통해서 재생산의 사이클이 이제 계속 이 고리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루어진 걸 알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바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더 이루어지는 저와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따라갑시다. 제 생사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다. 오늘 19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게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제 생사는 자기 민족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 가는 게 성경이 그러했어요. 한국 민족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다민족 전도를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늘 강조했지만 한국 민족은 그냥 한 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가다가 아무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 흩으셔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민족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이 되는데요. 여기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만 가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언제 가야 되냐?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 몰라도 돼요. 이미 여러분은 가 있어요. 어디 가 있냐? 직장에 가 있어요. 사업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 있어요. 이웃에 살려면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의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어디 전도가를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명, 이 책임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임마누엘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영적으로 교만하든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영적으로 미숙하든지 아직 정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꼭 어떤 직책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의식, 이거 특권의식. 대부분 여기서 많이 머물러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무슨 뭐 전도사나 무슨 목사나 뭐 또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소명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살자고 소명이란 또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삶으로만은 아닙니다.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냥 뭐 삶으로 보이라 하니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것은 삶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 그냥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서 이런 소비자예요. 우리는 생산자가 되자. 따라서 하세요. 재생산자가 되자. 그래서 개인 전도를 늘 강조합니다. 저는 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개인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전도 폭발 전도지. 우리 교회 지금 몇천 장 사놨습니다. 작년에 원래 쓰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못 썼는데 여러분들 끝나고라 이걸 달라고 그러세요. 아직 밖에 비춰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전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장례식 갔다가 거의 끝나고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아틀란타에서 장로교에서 안수 집사까지 했어요. 미국 온 지가 40년 됐어요. 교회 안 나간 지가 20년 됐어요. 참 정신 나가서 밥 먹다가 계속 전도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탕자니까 돌아오라고 자기 말로는 자기 인생이 헛똑똑해. 아시아 전체 컨설팅 총 책임자까지. 그게 뭐 세상에서는 괜찮죠. 주님 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선 여기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 끝까지 자꾸 비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죠. 지금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죽여서 먹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어있는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되 누구한테 가냐면 안 믿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이 탕자같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안에 다 포함된 것이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지금 뭐 OTR이나 또 시리 가스펠 미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작년에도 섬겼던 이런 많은 것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올해 또 해야 될 사명. 또 하나 교회를 돕는 것, 작년도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도 도왔습니다. 필요한 곳에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 선교, 단기 선교, 지금 올해도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나갈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에서 또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교회 에콰도르에 하나 지었어요. 에스페란사 교회. 예,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짓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지었어요. 예, 거의 2만 불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천 불 정도 되는 교회 하나 그 열대 지방에서 미얀마에서 지어달라고 작년 말부터 연락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만 정보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야죠.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10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선교사 많이 나가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리프로덕션의 또 하나 열매. 10년 만에 교회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이 원하심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어떻든 이런 모든 재생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 이 머름관이 안 돼. 우리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와 또 교육 목사를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라 하니까 순종에 다 보냈어. 나간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더 훌륭하신 거예요. 그걸 오케이 하고 내보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드러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나 개인이 영적으로 임마뉴엘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사람을 양육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와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 당신이 걸어가시는 일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참으로 제 생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른 하나님이 아버지하며 바라고 원하시는 교한 삶을 살아가는 여들이 되게 도와주옵게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면서 정말로 이 땅에 복음 알려서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이제 서두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번 이 땅을 보실 수 있도록 주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여 성령으로 함께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루